그렇지. 가고. 워낙 산이 많으니까. 지금 오서산 정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걸 억새. 뭐 또 딴 데서는 이게 어디 자리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억새가 되고 갈대가 되더라고요. 아, 높은 정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지네요.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고,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참 우리 코 찔찔 들고 돌아다닐 때 보면 참 다 비포장도로기죠. 이 산길이 반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와, 바람 소리도 좋고 진짜 너무 시원하니 좋네요. 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모님들 뱃살 빼러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모님들 열심히 뱃살을 빼기 위해서 지방층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억새 갈대. 그리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은 단풍도 저 밑에서는 영상이 잘 안 잡혀서 그런데요, 형형색색 참 다 이렇게 단풍들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상당히 좋네요. 너무 좋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분들 좀 힐링 좀 하시라고 이 정상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근데 빡시네요. 생각보다. 차 대고도 최대한 차를 대고 올라와도 그래도 조금 몇 킬로는 걸어서 올라와야 돼요. 저렇게 밑에 보면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산에서도 저렇게 보면 저기 이제 다리 같은 것도 있죠. 사람들 이제 건너 오시고, 그리고 저 위에 정상에서도 좀 사람들 좀 또 계시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요즘은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안전사고라든가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헬기장도 있어요. 그래서 또 위험하시고 그러면은 항상 119에다가 해고 위리 위치 그것만 하면, 이게 지금 헬기장이거든요. 헬기장도 이렇게 있고. 부실하죠? 많이 부실합니다. 보시면은 저쪽은 많이 단풍 물 들어 있죠. 형형색색. 그리고 저렇게 우리 더 넓은 우리 시골 마을. 이게 지금 오서산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오서산은요, 광천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혹시라도 또 바람 쐬실 겸 해서 힐링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광천에 있는 오서산 검색하셔가지고, 그것도 오서산은 상당히 유명한 산이기도 하고요. 억새 갈대로 많이 유명한 곳이니까 검색하셔가지고 힐링들 좀 하시고. 아, 산은 보는 거요, 오르는 거 아닌 거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힐링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잠시 찍어 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